안녕하십니까. 알팀입니다. 자, 25일 어제였죠. 저는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 전북의 올 시즌 K리그 1 사실상 결승전이나 다름없던 경기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전북의 1-0 승리로 끝났고요. 현장에서 느낀 전북의 승리 요인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경기 영상과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손준호 선수의 맹활약을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손준호는 평소같이 3선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자, 공격 시엔 전방을 향해 뿌려주는 정확한 롱패스. 그리고 수비를 끌어내는 패스의 시발점 역할 등을 시적절하게 해주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비신 상대 공격 루트를 차단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 전역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그라운드 위에 쓰러진 손준호 선수를 보니까 얼마나 태클을 많이 했는지 허벅지가 다 까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계화면에도 잡혔던 또 방금 웃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전북의 승리 요인은 측면에서의 우위를 점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이용이 4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하면서 우측 풀백에 위치를 했고요. 최철수는 이용의 복귀로 이주용이 뛰던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선발 명단을 보니까 이제 모라이스 감독은 측면에서의 수비에 좀 더 중점을 두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뚜껑을 열자 안냐다를까 이용과 최철수는 각각 울산의 김인성과 이청용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측면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용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중거리 슈팅으로 뜻밖의 골대 강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반 8분에는 조규성 대신 바로우가 투입되자 울산의 김동훈 감독은 김민성과 이청용의 자리를 바꾸며 이청용의 수비 부담을 줄여줬는데 이청용 역시 자리 바꾼 후 이용을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22분 결국 교체아웃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전북의 승리 요인으로는 바로 선수의 교체 카드 적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22세 카드로 조규성을 선발 투입했고요. 조규성은 몇 차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전북은 한교원의 오른쪽에 비해 왼쪽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반 8분 조규성을 빼고 바로를 투입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을 강화했는데요. 이에 울산은 수비 부담이 가중된 이청용을 왼쪽, 김인성을 오른쪽으로 변경하면서 그만큼 바로우가 울산에게도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선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빠른 발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며 울산을 긴장하게 만든 것이죠. 골 장면에서도 센스있게 김기희의 백패스를 예상하고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것이 바로 이날의 결승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바로우는 누구나 알다시피 유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선수다. 부상이 있어 3일 동안 피지컬 트레이너와 을미팀이 24시간 체크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며 교체 투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득점 후 벤치로 달려가 지휘반 트레이너와 포옹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네 번째 승리 요인은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경기 내내 들었던 생각은 전북 선수들이 참 차분하게 경기를 한다였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약간 긴장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찬스는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으로 뛰는 것처럼 보였고 그 한 번의 찬스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승 DNA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올 시즌 K리그는 마지막 최종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북은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울산은 광주와의 홈 경기를 통해 마지막 우승에 대한 결정을 짓게 됐는데요. 지난 시즌과는 약간의 반대의 상황이지만 전북이 지난 시즌에 그랬던 것처럼 울산에게도 신락 같은 기회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최종 라운드 전북과 울산의 두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